당신은 책을 어떻게 읽나요? 혼자? 아니면 같이? 처음부터? 중간부터? 우리는 책을 왜 읽을까요? 지식을 얻기 위해? 스트레스 해소? 휴식? 독서의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. 책으로 맺어진 다양한 모습들이 만나 더 넓고 깊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. 정답이 없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책으로 맺어진 새로운 세상. 독서 아카데미. 새로운 세계를 깊이 있게 마주하는 방법. 우리는 독서 아카데미를 통합니다. 독서 아카데미는 책을 기반으로 한 통서편 강의 운영 사업입니다. 도서관, 문화원 및 기업, 공공기관 등 전국 70여 개 수행기관에서 지역민을 대상으로 문화복지를 확대, 독서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. 문화, 역사, 철학,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들려주는 책 이야기. 수행기관별 전문성 있는 강의 주제로 타 인문학 강의와 차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 독서 아카데미는 책을 기반으로 사람과 생각을 만나게 합니다. 생각이 모여 더 커지는 더 넓은 세계를 만나기 위한 즐거운 시간이 시작됩니다. 자기가 태어날부터 가지고 있던 사고가 이렇게 확 바뀌기는 어렵거든요. 그런데 책을 통해서 딱딱했던 게 조금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되나, 생각의 울타리가. 제가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고, 기존의 가족이 좋았던 고정관념도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또 와서 수업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막 시간이 막 넘쳐도 막 해주시려고 하고, 막 저희도 막 재밌게 보고, 이게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.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. 항상 이제 제 생각만 갖고 세상을 보게 되는데,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이라든가 어떤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내년에도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. 독서 아카데미가 곳곳에 좀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.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. 그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어주거든요. 책 한 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독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제일 좋은 책이 어떤 책인지 추천을 받아서 상당히 즐겁게 우리가 독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독서 모임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널리 알려졌으면 합니다. 그래서 독서 아카데미에서도 이렇게 책을 중심으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, 함께 읽기의 즐거움을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그리고 100%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함께 읽기의 즐거움을 여기서 좀 알아갔다는 것으로서 만족합니다.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독서 방법? 우리는 독서 아카데미와 함께 읽습니다. 독서 아카데미.